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할 거는 뭐냐면은 제가 원래 민초치킨을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을 하려 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사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놓고 있다가 어떡하지? 어떡하다. 어떡하긴 뭐 어떡해. 바로 제가 직접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근데 뭔가 민초치킨을 만들기엔 힘들 것 같아서 초코치킨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초콜릿도 사오고 그리고 중탕기에다가 초콜릿 녹여가지고 제가 이제 치킨 내돈내산 이거 오늘 네네 치킨 시키면 5,000원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치킨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후라이드 저렴한 가격에 했고 그리고 커피 먹고 싶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탕이랑 초코, 제가 시킨 후라이드 치킨으로 초코를 입혀야 돼서 후라이드 치킨을 했고요. 요즘에 이렇게 보안도 잘돼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개인정보라 제가 뗐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원래는 밖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치울 엄두가 안 나와가지고 들어왔어요. 자수 초코를 치킨 박스에 올려놨더니 벌써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중탕 안 해도 되겠는데? 한번 불을 켜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발렌타인 화이트데이였죠?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이제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 그 ASMR. 그때 썼던 중탕입니다. 오, 벌써 초코가 별로 성공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이제 저기 정리하다가 저 난립 감성 할때 이렇게 붙어있는 뒤에 팻말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붙는데 되게 약간 옛날 생각나고 추억이더라고요. 그럼 좀 녹은 다음에 다시 제가 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코가 녹고 있어요. 오, 꽤 많이 녹았죠? 아래 거는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녹았고 하나만 더 녹으면 될것 같아요. 얼른 녹아라. 자, 그리고 오늘 담을 접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준지가 브이로그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양보해서 안 했거든요. 도자기를 저희가 이제 준영이랑 커플 도자기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건데 제 거는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너무 평평해요. 이거 보세요. 짜잔. 이거 팬분께서 그때 영상이랑 이렇게 비유해 주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일단 여기에다가 어차피 이제 치느 님이니까 저는 먹을 걸로 장난치지 않고 다 먹긴 할 건데 그래도 모든 걸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꺼내서 야, 젓가락을 안 달라고 했네. 저는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느 님이니까 일단은 끝에 바삭바삭해 보여요. 요거 치킨 실험으로 일단 맛있어야 되니까 한 조각만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조각만 하고 얘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다시 내려놓고 자 보시면은 오 초콜릿이 보이시나요? 다 녹았거든요. 이제 이걸 한번 괴식은 아닙니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혹시 어떻게 발라야 되지? 작아서 얘를 막상 하려니까 뭔가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 오. 오. 와, 초코 냄새 장난 아니야. 여러분, 초코치킨입니다. 제가 여기 제가 만든 거에 넣고 보여드릴게요. 초코치킨 한번 클로즈업 가겠습니다. 두두둥.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90년생이잖아요. 90년생들은
따라따라따 이거 한다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 넷플릭스 있잖아요. 두두둥 그거 한다. 그래서 두두둥 요렇게 생겼어요. 비주얼. 그러면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초코치킨. 우리 라이온 한입. 아 근데 요즘 뭔가 먹으라기 정도. 아니야 먹지 마세요. 이거는 뭔가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갈게요. 먹어요. 이게 솔직히 막 헛구역질 나고 막 아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먹는 거 이게 살 푹 찍어서 제대로 먹어볼게. 더 리얼 초코 치킨. 어 초코 냄새 너무 난다. 어 먹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묘하게 뭔가 손이 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팔면은 그냥 한 번쯤 친구들이랑 궁금해서 궁금한데 먹어볼까? 하는 건 추천. 근데 굳이 이거를 치킨을 사고 저처럼 초콜릿도 사서 중탕기에 해가지고 굳이 먹을 이유는 없다. 한 번 정도 친구들이랑 이제 경험 삼아 추억 삼아 궁금한데 무슨 맛일까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굳이 따라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부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잘 보이기엔 닭다리에 하는 게 맞지만 뭔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닭다리에 발라서 맛이 없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맛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퍽살에다가 제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퍽살에다가 한 거거든요. 약간 맛이 없겠지.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에 다시 먹진 않을 것 같다가 제 오늘의 평이었습니다. 저 남은 치킨은 맛있게 멤버들이랑도 좀 나눠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